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겠어요.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요. 이 하박국 시대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교만하지만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이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부악하고 악독하고. 자, 1장을 보시면 그런 게 나와요. 예, 1장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어떤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비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적당히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남아 있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 코람데오의 하나님. 종교개혁자들이 일성으로 외쳤던 것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며 살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는 삶. 이 찬송이 누가 작사 작곡한 줄 아세요?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네퍼가 누구예요? 보네퍼는 독일의 히틀러와 맞짱을 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지요. 젊은 나이에 그 보네퍼, 바른 소리를 하다가 죽은 사람이, 바른 소리를. 그 당시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네퍼는 기억하고 있어요. 왜? 불의와 한가하다가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제재당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변화가 없이는 정말로 예배를 못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요. 네? 뭐 죽을까 봐 두렵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축복을 받았는데 교회가 살아있을 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거거든요. 나라가 망해요. 우리 손주들 얼마나 귀엽고 응? 사랑스러워요. 그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생각만 해도 오싹오싹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보네퍼 같이 이 보네퍼 게스타포들이 막 쫓아다니고 그들을 저기 하는데도 그 이 악한 세력들과 싸우다가 결국은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은 아직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냥 우선 내가 손해볼까 봐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의의 편에 서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된다. 아멘. 제가 앞장설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설교를 잠깐 하고 동영상을 보내줬죠. 그것은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냥 영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동영상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MBC에서 나오는 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리고 여기 있는 박 목사가 전국 방송을 탄 사람이야. 응? 그것도 9시 톤 뉴스에 또 아침 뉴스에. 그런데 응? 그 사람들이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대덕구의 모 목사가 또 대덕구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피할 길은 다 내면서 뉴스를 탔어요. 그 뉴스에 보면은 처음에 저를 이제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엮는 거예요. 정광훈 광화문 집회에 정광훈 목사와 친분이 있는 목사 그렇게 나와요. 저는 정광훈 목사하고 친분이 없어요.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난 것은 광화문 그 연단에서 한번 만났고 대전 충무체육관 연단에서 한번 만났고 그리고 대전에 왔을 때 어느 그 호텔이었던가 음식점이었던가 거기서 한번 만난 거 이게 세 번이 다예요. 깊이 있게 그분하고 내가 이야기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분과 나의 공통적인 점이 있다면 나라 사랑하는 거, 나라 걱정하는 거. 그분 때문에 내가 광화문에 나간 거는 아니에요. 응? 내 나라, 나라 걱정 때문에, 나라 사랑 때문에 나갔던 거지. 그런데 이분들은 정광훈 목사와 나를 엮어서 나로 하여금 아주 정광훈이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 그만한 목사도 없어요. 그만한 목사도, 그만한 용기 있는 목사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분의 입이 너무 걸어요. 함부로 말을 해요. 응? 제가 정광훈 목사가 작년에 그 광화문에서 애국운동을 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에
자유통일당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 제가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지금도 유튜브에 떠돌아 다니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이거 하려고 정당을 만들려고 정치하려고 애국운동을 했느냐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튜브가 얼마나 그 정광훈 목사 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네? 나는 정광훈 목사하고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지 공통점이 있다면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네?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주 작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친분이 있지 않다. 그리고 거기서 뉴스의 중점이 뭐였냐면은 제가 그 광화문 갔다 와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제 설교를 다 모니터링 다 한 거예요. 예? 자발적 참여였다. 강요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제가 언제 여러분 광화문 갈 사람들에게 막 같이 가자 그런 적 있어요? 전혀 그런 적 없잖아요. 그저 단지 주보에 내놓고 예?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 시간 되시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예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예? 선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보고 선동했다라고. 예?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가기 직전에 저 선화감리교에서 뭐 하늘문교에서 우리 대전에 있는 장로님들 장로연합회 그 원래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아침에 가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죠.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중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나는 갑니다. 어디를 간다고? 광화문에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갈 겁니다. 그리고 세종에서 하는 20일에 구국 기도에도 갈 겁니다. 이랬는데 갈 겁니다라고 했다는 걸 이걸 가지고 내가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자의적인 해석이죠. 선동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엮어놓으려고. 이거는 언론의 폭력입니다. 그렇잖아요? 언론의 폭력이에요. 자기들 빠져나갈 길 다 헤쳐놓고 우리 교회 건물 사진만 살짝 비춰주고 우리 교회 주보도 비춰주면서 아주 강교하게 그 설교 중에 제가 그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좀 강하다라고 하는 것만 딱딱 뽑아서 편집을 했더라고요. 그때 내가 설교하면서 그때 한 40분 설교를 했어요. 40분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단어 어떤 단어를 썼냐면 이 정부는 사탄의 정부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사탄의 정부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사탄의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이렇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제가 사탄의 정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반대를 하기 때문이, 반하는 삶을 살기 때문. 뿐만 아니라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거짓이 판을 치고 상식과 기본이 통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번에 교계 지도자들과 대통령께서 만나가지고 일부 교회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상식을 저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응? 자기들은 상식을 지키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억지 쓰면 되는데. 제가 강화문 광장에 가가지고 대통령의 침사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있는 30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31가지인가가 약속이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지켰어요. 하나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지킨 게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 이거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식의 수준을 무너뜨려버린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는 게 상식이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교회에 있어서 예배는 생명이 본질이에요.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딱 꼬집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그 삼권 분립을 이야기하면서 삼권 분립이 무너졌잖아요. 국회와 정부와 사법이 다 제가 썩었다고 그랬어요. 썩었다고. 사법부가 법치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판결 내리는 거 보세요. 자기 편이면 무죄, 자기 편이 아니면 유죄. 그냥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모든 사람들을 적폐로 취급을 해가지고 지금 다 가둬놓은 거예요. 사법부, 국회는 어때요? 행정부는 어때요? 청와대에 신뢰가 돼 있잖아. 그래서 내가 썩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역겹다. 냄새 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만 딱딱딱딱 꼬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제 어떤, 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 박경배 목사는 선을 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 선을 넘었느냐? 그랬더니, 뭐 사탄의 정부라고 했다고 해서. 사탄의 정부? 그래서 내가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의 자식아 그랬지 않느냐? 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바르게 믿으려고 하다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조금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지금 우리가 일어나서 국민들을 깨우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통곡할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을 해봐요. 그냥 가만히 숨죽인 듯이 있어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100번을 생각해도 제 결론은 그거예요. 100번을 생각해도. 왜? 목사로서, 선지자로서.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시대적 사명이에요. 시대적 사명.
이 어려운 과정, 다시 말해서 이 서리가 내려봐야 그 나무가 어떤 모든 것들은 다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 그런 다짐과 결의가 있어야 돼. 아멘. 제가 지금 두 개의 글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과연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는가? 라는 글하고, 이거는 그 우리 미래먹게 포럼에 속해 있는 어느 목사님이 메일로 저에게 보내준 글이에요. 그가 요즘 시국이 돌아가는 이런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글이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상당히 길어요. 근데 또 하나의 글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그 풀려나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보내온 글이에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형법에 보면은 형법, 민법, 형법이 있잖아요. 형법에 보면은 애배 방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애배 드리는 장소에서 그 예배를 방해하면 우리 형법에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기본권입니다. 최고의 상위법이에요. 기본권이에요. 종교의 자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배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예배를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도, 공산주의자들의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북한에서도, 이슬람의 잔인한 살인의 두려움에도 성도들이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숨어서라도 드렸다는 거죠. 교회는 정부를 대적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왜 교회가 정부를 대적을 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정부의 공격은 무차별적이고 폭력에 가깝습니다. 주먹으로 때리지만 않고 총으로 쏴지 않지 폭력에 가깝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언론을 통한 공격은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혐오하는 아주 나쁜 바퀴벌레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 응? 나는 광화문에 안 나갔지만은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왜 그 수많은 국민들이 그 궂은 날씨에도 광화문 광장에 나왔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지도자들의 상식이 아닐까? 지도자들의 상식이 아닐까?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날씨도 안 좋은데 왜 모였을까를 생각해 봐야지. 그들도 우리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교회가 부주의했고
여가워시 정부를 비판한 것도 사실이나 전국에 있는 6만 개의 교회를 전부 매도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고 의도적인 박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응? 의도적인 박해라고. 매일 자살하는 젊은이가 40명에 가까워 34명인가 그러게 됐죠? 37명인가? 35분에 한 명꼴로 자살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날마다 죽는 사람이 900명 이상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술 먹고 사고 치고 죽는 사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자, 그렇다고 전국에 술집 문 다 닫습니까? 전국의 차량 다 통제합니까? 젊은이들 술집 들어가는 걸 자제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못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 반문하는 거죠. 수많은 양로원, 고아원, 모자원, 수많은 병원들, 학교, 수많은 구호단체, 국제 NGO, 호스피스 사역자들, 맹인, 농아, 장애인들, 소년, 소녀, 소년, 소녀 가장 돌봄는 기관들, 독거노인들, 청량리역, 서울역 등에 누워있는 노숙자들, 급식, 탈선, 청소년, 선도, 재해 현장, 봉사 등등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들에 대부분 교회가 앞장서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좋은 일 하는 것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는 거지. 가서 보세요. 서울역에서 그 사람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케어해주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동기 목사도 서울역에서 하고 있어요. 응? 코로나가 가장 많이 퍼지는 곳은 사람들이 가득한 서울 출퇴근길 지하철일 것 같은데 지하철에서 코로나19가 걸렸다는 보고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응? 위기의 때일수록 지도자들이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관대하고 유연한 자세로 많은 사람들을 품에 하는데 지도자들이 경직된 모습으로 행정명령만 내리면 되는 줄 아는 것은 권위의식만 살아있지 진정한 권위는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 저항이 본격화되면 무서울 것이다. 국민 저항의 거센 파도가 일어나기 전에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불은 처음에 꺼야지 불이 번지고 나면 끄기 어렵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로 들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수상 장관들을 미니스터라고 부릅니다. 종이라는 뜻이죠. 진정한 리더는 섬길 때 빛이 납니다. 툭하면 국가 예산을 풀어 선심 쓰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은 100% 찬성입니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전부 똑같이 주는 것은 공산주의의 사고 방식입니다. 돈 몇 푼의 감동을 받고 좋아하는 생각이 가난한 국민들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 가난하다는 것. 돈 몇 푼 주면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국가 빚이 채무가 그 다음에 빚은 누가 책임져요?
이럴 때는 가진 자들, 넉넉한 분들이 나누어 줄 줄 알아야 천민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들이 이런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천만 기독교인만 베풀어도, 베풀 줄 알아도 위기의 때를 안전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교회는 이 고통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은 19가지가 더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근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이런 고난은 징계라고 할 수 있는데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기에 징계의 교훈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곧 하나님이 멈추실 것입니다. 지난 1월 브라질 아마존에 갔다가 브라질 전역 거리거리마다 거지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놀라서 알아보니 그들이 모두 다 베네수엘라 난민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브라질 갔다 왔나 봐요. 베네수엘라 난민이라. 제가 이야기했죠. 베네수엘라가 1950년대에 다섯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다고. 우리나라 6.25 당시. 지도자들이 돈을 펑펑 쓰면서 포퓰리즘 정치를 하다가 백성들을 국제 거지로 만들어 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미녀들은 국제 창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 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곤두박질 쳐요.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캐나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난 4개월 동안 1인당 2,000달러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남한보다 땅덩이가 200배가 크다. 200배. 우리나라 남한 땅덩이보다 200배가 크다는 거. 인구는 3,600만 명. 우리나라보다 200배가 더 큰데 인구는 3,600만 명. 우리 남한 인구보다 적은 거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데. 태평양 대서양을 비롯한 엄청난 바다 자원을 가지고 있다. 양쪽의 바다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임업 1위, 지하자원 1위, 세계 금생산 2위, 전 세계 담수의 14%를 갖고 있고 원자력을 비롯한 하이텍이 발달한 나라다. 자원이 많은 나라라는 거.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씩을 줬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자원이 없습니다. 땅도 좁은 나라입니다. 수출해서 먹는 나라고 수출길이 막히고 식량 위기라도 찾아오면 하루아침에 참담한 국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애가 IMF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소비, 사치, 투기, 마약, 술, 도박, 성적 타락,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100년 전 축첩제도 폐지,
국채보상운동, 국산품애용운동, 절제운동, 주최금지운동, 3.1운동을 일으켜 나라를 구할 때 그 일을 주도했던 기독교인들은 인구의 1% 조금 넘기 시작할 때였다. 인구의 1%가 안 됐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지. 이제부터라도 천만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리면은 지금의 위기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분의 그 전에 우리 교회 와서도 붕집회를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고난을 겪은 사람, 민족의 아픔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쓴 글이기 때문에 제가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것. 사람들이 글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글과 삶은 다르거든요. 저는 이 사람의, 이 목사님의 이 글이 그분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서 읽어드리는 것.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산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그렇게 단서를 붙여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인정해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전능자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전능자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방역소득제로 손 씻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할렐루야, 사람 간의 거리 두기보다도 죄와 악에서 떠나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면 모든 재앙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글을 써 있는 걸 제가 보았어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면,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교회도 갈라치기가 되고 있어요. 교회도.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그게 국가를 대항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신앙심.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내가 지금 내려오기 직전에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뭐 서울에 네 개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렸다 해서 막 그 교회를 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그 이 사이트에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그 이상한 인간들이 댓글을 그렇게 또 막 걸치거게 달아놓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은. 그분들의 신앙심으로 철저하게 방역하고, 왜 교회만 3단계냐고요. 다른 데는 다 뭐 2.5단계, 뭐 대전도 2단계, 그런데 왜 교회만 3단계냐고요. 억울해도 제가 참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도 그랬잖아요. 나 같으면 나는 예배 드린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 없는 성도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뭐 송총교회 어떠는지. 우리 교회가 부흥될 증조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될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시켜 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분쾌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니까 제 마음이 좀 평안하네요. 감사가 있어요.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이렇게 드릴 거예요. 지금 그 유튜브 상에 지금 몇 명 체크됐어요? 봐봐. 156명이 체크됐어요. 156명이면은 한 집에 두 사람씩만 있다고 평균치를 치더라도 300명 이상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내가 송촌교회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말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흠잡히지 않도록 말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깨끗하게 살고 약속 지키고 거짓말하지 말고 청결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대덕구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제 메일, 어떻게 제 메일 번호를 알았는지 어느 분이 제 메일로 글이 올라왔어요. 동구 무슨 교회라고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자기 교회에서는 이 강화문 갔다 온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애국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엄청 목사님이 뭐라고 한대. 아주 막 그 글에 짤막한 글 속에 그게 읽어져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봤는데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글이 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도 고맙다라고 하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는 애국하는 교회로 할렐루야 깨어있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저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부부간에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해요. 선한 선한 그 찬송 드리시고 우리 각자 통성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